멈춰 서로 비운 자리 내가 널 위로해줄 테니 그때 우리처럼 꽃부신 날에 안녕하세요 엔라입니다. 비트 주세요.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뭘 하러 왔냐면요 이제 앨범 언박싱을 하러 왔어요. 됐어요. 앨범 언박싱을 하러 왔어요. 박수! 앨범 언박싱 보시면 이렇게 봄이 부시게 엠플라잉이 봄을 부수러 왔다 그렇죠 라는 뜻이고요. 약간 꽃냄새 나요. 세 번째 프로젝트 맛 먼저 보시죠. 네 맛있어. 맛있어요? 진달래 맛이 나네요. 진달래 맛.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집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봄이 부시게라는 타이틀로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바로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. 좋다 좋다. 왜 다들 무표정이죠? 그때 작가님께서 자, 웃지 말고 가볼까? 제가 저희가 한 번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 하나 둘 셋. 이렇게 돼가지고. 있습니다. 이제 열차가 있습니다. 네 트랙 이제 봄이 부시게라는 타이틀곡과 함께 여기 가사가 나와요. 이제 트랙별로 이런 식으로 다 있거든요. 아이고 이런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 이분은 봄이 부시게의 아버지 옥탑방의 아버지 승엽입니다. 멋있죠? 여기 아, 또 있는 거는 이제 안에서 또 찍었는데 전체 안에서 혹시 이거 뒤에 사진 찍어주신 분들한테 화내시는 거 아닌가? 여기서 딱 가려고 했는데 저기요 했는데 뭐야? 라는 표정인 약간 그런 표정입니까? 아니시죠? 약간 좀 그 분위기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~ 화내는 것처럼 보일 줄 몰랐네요. 각자 최애 사진 하나씩 보여드릴까요? 아, 네. 짠. 짠. 오, 잘 나왔네요. 오, 잘 나왔다. 안 보였잖아요. 우와. 여기서 보여요. 이 옆에 식물이 왜 있는 거예요? 걔 그루트예요. 알겠습니다. 아, 그루트였구나. 몰랐죠. 저는 아, 인사 좀 나눌 걸. 그루트가 많이 말랐네. 그루트가 밥을 많이 못 먹었구나. 아, 그루트랑 찍은 사진이었구나. 네. 몰라뵀네. 아, 친해졌어요. 아, 네. 다음은 이제 회승이가 최애 사진을. 전 재현이 형이라고 그러나. 재현이 형. 아, 그 아, 사진. 이거. 이 사진 정말 분위기 잘 나왔어요. 네. 이제 회승 씨가 이거 찍을 때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.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살짝 움직였습니다. 움직였어요? 네. 제가 뒤에서 밀고 있었거든요. 살짝 움직여달라 얘기했어요. 알겠습니다. 네, 재현 씨는 최애 사진 한번. 아, 제 최애 사진이요? 알겠습니다. 보시죠. 죄송해요. 아, 저 이거. 싫어. 싫어. 돌릴 거잖아. 아, 무슨 사진이냐면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. 네. 진짜 잘 나오지 않았어요? 저도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했어요. 되게 잘 나왔다고 이렇게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돌리면 이상해지는 신기한 사진. 근데 이거 정말 분위기 너무 이뻐요. 네. 약간 빛이 들어오는 게 재현 씨의 그 턱선을 살려주지 않았나. 저 힘 엄청 주고 찍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잘 나왔네요. 이거 할 때 그냥 편안히 누워서 찍은 게 아니었고 아, 그럼 바닥에 살짝 떠 있는 상태인가요? 살짝 이렇게 들려 살짝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네. 바닥에서 떠 있는 재현이도 볼 수 있고요. 이렇게. 볼 수 있고요.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제 우리 MPI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. 그렇죠.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포토카드. 진짜 1초만 보여드릴 거예요. 그거를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. 슬로우 모션으로 1초만?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이 정지되어야 알죠? 네, 자. 진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. 하나, 둘, 셋! 드리면 안 되니까. 자, 맞아. 이런 포토카드도 들어있고요. 뒤에 보시면 이렇게 혜승이 사인과 함께 멋있는 말이 있죠. 읽어주세요 직접. 봄부신 날에 너랑 같이. 네, 라고 써 있습니다. 그쵸. 이게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있는데 아쉽게도 혜승이만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엽서. 이것도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. 아. 하나, 둘, 셋. 우와. 아 그래도 이번에 좀 오래 보여드렸다. 네 이런 엽서도 있어요. 네 또 구성품이 있어요 사실. 또 있나요? 그럼요.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바로 왕따시만한 거 그것처럼 해주세요. 해치백을 드립니다. 바로 엠플라잉 포스터를 드립니다.
이제 이거는 어디에서 쓰느냐? 뭐 머리맡에 여기 이렇게 붙여주시거나 본드로 붙이면 또 엄마한테 등짝 쓰는 시간. 그렇지, 그렇지. 여러분 어떠셨어요? 아 일단은요, 요 앨범 참 알차네요. 맞아요, 굉장히 알찹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이 앨범을 사시고 사진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동의 보시기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 저희 엠플라잉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.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봄부신 날에 아 좋았다.